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등분포 화준이 작용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등분포 화준이 등, 고려등자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화준 W입니다. 그리고 A고요. B입니다. 자, 여기는 이미 점은 X라고요. 그 다음에 이총 길이는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RAX가 생길 거고요. 이쪽에는 RAY 똑같이 RBY가 생겼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하중은 상수 함수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반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fx는 0입니다. 이쪽이 플러스죠. 따라서 rax는 0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m B가 0입니다. 그렇다면 RAY 곱하기 L 맞죠? 마이너스 이 하중은 WL입니다.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가운데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2분의 1 여기서 이 하중이니까 2분의 1이죠. 이해하시겠죠? 이는 0. 따라서 RAY는 2분의 WL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위고요. 세 번째, 시그마 FY는 0입니다. 플러스입니다. AY 마이너스 내려오는 건 WL 플러스 RBY는 0 따라서 RBY는 WL이니까 맞죠? 2분의 WL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RAX는 0 이거는 2분의 WL 이거는 2분의 WL 나왔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SFD입니다. 여기가 EWL 가운데 시점.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WL입니다. 자, 마이너스 기호에 있으니까 따로 안 쓰겠습니다. 이 길이는 2분의 L이죠. 자, 하중은 상수함수였어요. 그러면 SFD는 1차 함수가 되겠죠.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MD는 여기 앞으로 얘기했죠?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점,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플러스가 될 거고요. MMAX는 8분의 WL 제곱. 이게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위치에 단면 내력입니다.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아요. A입니다. 등분포 과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W죠. RAY는 2분의 WL을 했습니다. 길이는 X를 했습니다. 이 X점에 S, X 생기고 M, X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R, A, Y 마이너스 W가 얼마까지 물죠? W, X 마이너스 S, X는 0. 따라서 S, X는 2분의 WL 마이너스 W, X. 끝났습니다. 시그마 M, X는 0입니다. 여기서 R, A, Y, X 마이너스 W, X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M, X는 0. 따라서 M, X는 똑같아요. R, A, Y의 X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 R, A, Y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WL X 마이너스 2분의 W X 제곱.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따라서 세 번째, 최대 전단력 SFD는 1차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2번, 플러스 지점에 S 맥스는 2분의 WL 어디 지점? 그렇죠. A 지점 마이너스 S 맥스 부분은 2분의 마이너스 WL 어디? B 지점. 어려운 거 없죠? 3번입니다. 최대 힘 모멘트는 첫째 발생 위치 어디? 전단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위치 어디? 중앙입니다. 따라서 SX는 EWL 마이너스 WX인데 는 0이죠. 이때 X는 2분의 L이 되는 겁니다. 왜? W 2분의 L 마이너스 X는 0. 그래서 X가 2분의 L이 돼야지 0이 되겠죠. 2번째 M X는 전단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위치까지의 SFD 면적. 따라서 M, X는 2분의 1 삼각형 면적 곱하기 2분의 WL 곱하기 2분의 L은 8분의 WL 제곱. 즉, 이 면적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등분포 함수입니다. 반력을 먼저 구했습니다. 힘의 평형 조건을 위해서 임의 위치의 단면 내력입니다. S, MX. 하지만 최대 전단력은 어디?
1차 함수고 A시죠. 체내의 모멘트는 발수 위치는 중앙 MX는 이런 것들이 100%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이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23일 두 번째 시간.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